2021년 4월 11일 오후 11시 55분. 오늘은 일요일이었다. 일요일이었고, 오늘도 역시 오전에 이제 일어나서 실험실에 이제 주사를 하러 갔다. 주사를 하러 가서는 주사를 하는데, 이제 오늘은 마우스 상태가 어제보다는 약간 그래도 약간 괜찮아져서 주사를 놓는데 조금 어제보다는 어렵지 않았다. 어제만큼은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그래도 좀 찌를 때마다 좀 미안한 생각이 든다. 그래서 뭐 걔는 그렇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쥐를 손에 딱 잡은 다음에 조금 눈을 바라봐 주거나 머리를 조금 쓰다듬어 준다. 뭐걔 같은 경우에는 내 손을 깨물려고도 하고 싫다고 놀라고 막 발버둥 치기도 하지만, 어느샌가 주사바늘을 이제 복부 쪽에다가 꽂아두면 약간 느낌이 뭐냐면 좀 포기한 듯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 든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피할 수가 없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탁 힘을 푸는 느낌? 그리고 통증이 있는지 이제 발이나 배에 이렇게 수축되는 그런 모습도 있고,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더라. 미안하다.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그래서 그런지 요즘 들어 더욱더 지금 이 학교에는 추모 공간이 따로 있지는 않는데, 실험 동물에 대한,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 실험을 당하는 그 소중한 생명들도 물론 이거니와, 이제 이렇게 실험을 하게 되는 실험 학생들, 대부분이 학생들이니까. 교수라고 해봤자 몇번 실험을 한다고. 그런 사람들도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스스로 받을 수도 있고, 이제 실험 동물에 대한 어떤 아주 아주 기본적인 예의는 그래도 조금 지켜줄 수 있지 않을까. 실험자가 마냥 그냥 해부가 좋아서, 쥐를 죽이는 게 좋아서, 마냥 그렇게 아픈데도 불구하고 찔러대고, 이제 어떤 실험 날짜가 다오게 되면 드라이아이스나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일부러 숨을 멎게 하기도 하고, 이제 더 이상 새끼들을 낳지 못한 상황이 된다고 또 생명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여기 이제 대학원생으로서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보겠어. 그 어떤 실험에 그런 마우스 실험이 들어있다면 좀 그런 게좀 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뭐 나야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는지 없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아쉽고, 나는 개인적으로라도 어떤 그런 장면을 보거나 그런 모습을 보거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행위를 아직은 한 적은 없는데, 하는 걸 보거나 어떤 새끼들이 태어났는데 일찍 죽게 사체 처리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마음속으로라도 혹은 혼자 있을 때라도 이제
송호를 긋거나 한다. 안양 뭐 손상성 폐기물 뭐 의료 폐기물 취급을 받는데 이제 그냥 단지 폐기물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는 못할 것 같다. 아무리 실험을 반복을 하고 둔감해진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둔감해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아무튼 그런 주사를 끝내고 오늘은 이제 서브컬처 하는 날이라서 서브컬처를 진행을 했었고 서브컬처를 진행을 하고 나서는 이제 돌아와서는 좀 이것저것 했다. 이제 집안 여기에 어떤 공간 정리도 좀 하고 이제 미역국도 만들고 뭐 빨래도 하고 또 환기도 시키고 뭐 음식물 쓰레기도 버리고 뭐 이런 일상적인 것들을 진행을 했었고 뭐 내색일도 하나 진행을 했었고 이제 영어 말하기 연습도 솔직히 오랜만에 진행을 했었다. 오늘은 CNN에서 이제 한국 내용이 뭐가 있을까? 라고 이제 찾아봤는데 바로 메인에 최근 들어 살짝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성형수술 산업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인 이제 여기서는 고스트 닥터라고 부르던데 서전이라고 부르던데 이렇게 갓 의사가 되거나 혹은 경험이 부족한 그런 성형 의사들이 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들이 혹은 뭐 심각하다면 어떤 의료 장비 생산 업체 혹은 유통 업체 직원들이 성형 수술에 그것도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성형외과 병원에서 진행을 그렇게 유령 의사로 지내고 있다. 고 이렇게 선전을 이제 그런 폭로라고 해야 되나? 그런 문제를 좀 이렇게 CNN에서 메인으로 올려서 관련 기사로 다루더라. 그게 참 충격이었다. 그러니까 요지는 한창 대한민국의 성형 기술이 좋다. 케이팝 이나 이런 매체들 이제 미디어들이 유명해지면서 다른 이제 뭐 대한민국 사람 국민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도 성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명한 그런 성형외과를 찾는 대한민국에 있는 성형외과들을 찾는데 어떤 수요가 많다 보니 이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그 의사들이나 그런 시간들이 부족해져서 어떻게 보면 한 성형외과 의사가 동시에 멀티플로 수술을 진행을 하기도 하고 뭐 일손이 부족하다면 의료법에 접촉되는 행위인 어떤 간호사가 수술을 진행을 한다거나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뭐 의료 장비 업체 직원이 수술을 진행을 한다거나 혹은 라이센스가 없는 뭐 의사가 진행을 한다거나 또뭐 해당 병원의 광고나 이제 환자와 주치의 메인 닥터라고 하던데 주치의 이외 다른 의사가 이제 와가지고 수술을 진행을 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의료 사고가 일어나서 어떤 사망을 한 환자들도 많다는 내용의 기사였다. 그래서 이 부분도 CNN 메인에 지금 탁 올라온 만큼 어느 정도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것도 아주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여기 이 기사에서 다뤘던 어떤 한 예로는 2016년에 벌어졌던 그런 의료 사고였었는데 지금까지도
지금까지도 해결이 정확하게 되지 않았고, 뭐, 계속해서 그런 의료사고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 이제 수술실에서의 사고인 만큼 증거 모으기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취지로서 이제 CCTV 문제가 탁 이제 해결 방법으로 드러나던데, 이 그걸 통해서 이거를 적극 지지하고 이제 실시를 하고 있는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어떤 액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긴 하더라. 그런 내용의 영어 말하기 연습을 진행을 했었고, 한 30분 정도 계속 말을 했던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쓴 사자성어로는 무념무상이라는 뜻이었고, 아무 잡념 없이 자기를 잊음이라는 뜻으로 조금, 나에게 필요한 그런 말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고양이들에게 오전 오후로 아침 이제 사료들을 밥을 챙겨줬었고, 오후에는 특히나 이제 물도 같이 이제 낮에 날씨가 따뜻해짐으로 인해서 뭐 증발하는 게 많은지, 그리고 물 온도도 뜨거워져서 이제 좀 따뜻하다 할 정도로 물이 많이 뜨거워서, 그쪽에 햇빛을 바로 받는 곳이라서 물을 갈아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녁에 바로 갈아줬었다. 오늘은 뭐 그렇게 했었고, 뭐 그것이 알고 싶다도 봤고, 뭐 그런 하루를 보냈었다. 오늘은 뭐 이쯤에서 하면 될것 같고, 오늘은 운동도 스트레칭도 좀 했고, 지금 스트레칭을 좀더잘할수 없을까 고민 중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초반에 여기서 지냈을 때 1월이나 2월 때는 날씨가 추워서라도 운동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은 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게 지금 최근 들은 가장 큰 고민이기도 한데, 좀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중이다. 아무리 찾아봐도 운동은 하루에 한 번은 꼭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정보밖에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이제 계속 생각 중이다. 그리고 자기 전에 미역국을 한번 더 먹고 자야겠다. 약간 몸보신 그런 느낌으로 한번 더 먹어야겠다. 물도 자주 먹고. 오늘은 이런 시간을 보냈고, 오늘도 열심히 참 많은 생각을 한것 같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합시다. 그리고 내일도 월요일이니까 내일부터 다시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오늘은 여기서 끝. 2021년 4월 12일 오전 12시 9분.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